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5 하반기 카오스 강연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오는데 오늘 조금 눈발, 아직 서울은 눈발은 안 날리죠? 비 계속 오고 있나요? 날씨는 많이 춥던데 강원도는 오늘 지금 현재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 보일 텐데 이번에는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오늘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이 드디어 카오스 강연의 대망의 마지막 강연 날, 10회 강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종의 미를 거두시라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눈은 내리지 말아라라고 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아쉬우세요? 어떠세요? 저는 수요일 날 이제 뭐 하죠, 이 시간에? 한동안 좀 수요일 날 허전할 것 같은데 제가 했던 거 네이버로 좀 돌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쉬움을 달래실 겸해서요. 카오스 재단에서 이어지는 행사들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 화면에 함께 보내주시죠. 자, 오신 분들 중에서 80% 이상을 꼬박꼬박 챙겨주신 분들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8회 이상 오프라인 참석자 대상 수료식이 있거든요. 이 수료식에도 꼭 다음 주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셔서 마지막 그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수료식이 끝나고 조금 기다리시면 화면 보이시는 대로 카오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1월 20일 역시 수요일입니다. 콘서트는 바로 옆, 여긴 삼성전자홀이고요. 바로 옆에 삼성카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요, 배우분들이 강연과 연극이 결합된 형태로 재미있는 강극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빛의 본질과 양자역학, 빅뱅 우주론 등을 연극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빛과 양자역학 우주가 연극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1월 20일 체크하셨다가 어떤 식의 강극인지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새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새 주제 올려주시죠. 이런 환호가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하고 관심 있느냐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2016년 상반기 카오스 재단의 카오스 강연은 뇌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단에서는요. 뇌 관련 국내 대표 석학들을 이미 섭외 완료를 했고요. 또 내년에는 특히 접수 가열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챙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연으로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고지를 해드렸고요. 오늘 10회 마무리를 지어주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주실 석현정 교수님은요, 현재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이번 주 교수님의 자기소개는 친근합니다. 이제 자기소개는 교수님이 항상 써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또 오늘 읽어드릴게요. 8,90년대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단한 번의 의혹을 갖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성장했다. 학교 밖으로 나온 이후에 미생 시절을 호되게 겪은 덕분에 조금이나마 겸손과 긍정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 관심사와 깜냥을 진정성 있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세계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8,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미생 시절을 보낸 교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죠. 교수님은 당연히 학교 안에서 미생 시절은 안 겪으면서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교수님의 강연은 주제가 저희의 생활과 가까운 색입니다. 그래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색채 연구실을 운영하고 또 색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는 석현정입니다. 이렇게 빛이 해에 빛에 대한 강연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주제를 이게 색으로 지정해 주신 운영위원회께도 색을 연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강연의 제목을 여기 있는 대로 빛, 색을 밝히다 이렇게 지었는데 조금 그렇죠? 네, 안 그래요? 네. 이게 네 하는 사람과 안 그런다는 사람하고 이게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자신이 공부한 분야,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한 기준에 따라서 오늘 강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빛, 색을 밝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주변에 카이스트의 많은 과학자들은 당연히 이 이야기라고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다. 즉, 아, 빛, 그렇지. 빛이 있어야 색을 볼 수 있지. 아, 그래서 한켠으로는 아, 조금 상상을 하셔도 될 텐데 그랬지만 역시 과학자구나.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좀 뭐 밝아야 색이 보이니까. 라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색을 보는 관점에서 빛이 있어야 색을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무대가 좀 밝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귀퉁이를 보시면 나뭇가지 모양이 좀 보이시죠? 만약에 이 등이 다 소등이 되면 이 그림이 아주 어두운 어떤 산 속에 있는 나무를 한 그루 찍은 것이다 라고 아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아주 약할 경우에 우리는 형상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럴 때를 우리가 암소시 상태에 순응하였다고 하고 색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리 드시기 전에 한번 주변을 보시면 유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조금 설명을 보태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망막에 있는 감광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막대기 모양도 있고 이렇게 뾰족한 원뿔 모양도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막대기 모양은 이렇게 간상세포라고 하고 뾰족한 원뿔 모양은 우리가 원추세포라고 해서 두 가지의 감광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아주 약하면 너무 약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간상세포가 활성화를 하는데요. 이 간상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한 가지 색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면 약 500나노미터대에 해당하는 빛을 조금 인텐스하게 그러니까 좀 강하게 지각을 하고 이 주변으로 갈수록 약하게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어두운 야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을 때 아, 저 멀리서 호랑이가 오네 했을 때 우리 아주 먼 조상들은 별빛 아래에서도 호랑이가 온다라는 사실을 빨리 알고 도망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런 호랑인지 뭐 백호인지 파란 호랑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일단 빨리 도망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조금 더 세져서 이렇게 원추 세포들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녘이라든지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기 전에 그 정도의 어둡기 혹은 밝기에서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간상세포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약 500나노미터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반면에 원추세포는 이렇게 550나노미터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녘을 이렇게 푸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낮에는 이렇게까지 푸르지 않았던 풍경이 새벽에는 푸르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새벽녘에는 간상세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원초세포만 활성화가 돼 있던 때에는 요만큼의 정도로 우리가 강도를 지각하였던 사물들이 이렇게 세게까지도 과장해서 우리 눈에 이제 지각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 드라마를 보시면 새벽에 매번 가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드라마에서 파란색 필터를 씌워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푸르스름하면 아 지금 주인공이 새벽에 나타났구나 거꾸로 이렇게 시간을 연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상세포와 원초세포가 동시에 활성화된 그런 시의순환 상태에서는 낮에는 빨간색으로만 보였던 꽃잎이 이 꽃잎의 빨간색을 구성하는 빨간색과 약간의 보랏기가 도는 이런 픽셀들이 이렇게 박명시에는 파란색 부분이 더 과장이 되어서 즉 우리 눈에는 보라색 기운이 도는 빨간 꽃으로 지각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푸르키니의 이행이라는 효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계가 커져서 더 이상 간상세포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원초세포만 활성화된 상태.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원초세포만 활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태이지요. 우리가 다채로운 색을 보고 일상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초세포에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가장 민감한 가시광선 영역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다소 블루에 매칭되네, 그린. 여기는 레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너 그린이니까 너 레드해 약간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RGB의 뭔가 구성과 비슷하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도 RGB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RGB로 모든 색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빛 정보가 어떻게 색 정보로 변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초세포 세 가지 종류는 양쪽으로 본다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빨간색을 파란색보다 더 40배나 더 잘 지각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쪽으로는 열 수 있고 눈에 손상이 오거나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양쪽으로 적으니까 좀 잃어버리거나 손상을 입을 확률은 좀 높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빛 정보를 색채 정보로 바꾸어서 지각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빛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뇌로 보내야 우리 뇌는 몹시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색만 지각하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얼마나 밝은가 하는 첫 번째 채널 정보와 두 번째는 이 빛이 붉은기인가 아니면 초록기인가 하는 양자태길의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빛이 노란기인가 파란기인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빛자극을 세 가지 채널 정보에서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색채를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밝은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밝기와 레디쉬하고 옐로우쉬하게 그렇게 된 빛, 그렇게 해석된 빛이 결국 우리가 보기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 보시면 각 채널이 각각 다른 원초세포 종류들 그리고 개수만큼으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콘 이 단파장에 민감한 원초세포가 없거나 결여가 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파란색만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노란색도 같이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노란색을 지각한다는 것은 이 색이 얼마나 파란색과 다른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콘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이 채널이 통째로 지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M콘이 없으면 빨간색도 지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채널의 이론은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빨주노초 파남보 색을 지각하지 하는 데에서는 학자마다 이론이 달랐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이론이 대세를 이루던 것이었죠. 19세기에 사실은 이 헤링이라는 학자가 이런 반대 색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3채널 현상, 즉 밝기 정보를 제외하면 빨강과 초록, 노랑과 파랑 이렇게 두 채널이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색상을 판단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 그때는 이분이 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본인의 고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새 채널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색약이라든지 생명은 왜 일어나는 것이죠? 했을 때 이 채널 이론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은 정상 색각자가 본 카이스트 강당 뒤편의 잔디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찰자의 에스콘이 없으면, 즉 이 세 번째 채널의 정보를 잃어버리면 파란색과 노란색에 관련된 모든 색이 지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에스콘이 없으면, 이 세 개 중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에스콘이 없으면 그 생명자는 이렇게 이 사진, 이 광경을 이렇게 보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은 정상 색각자라고 치고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의 밝기를 스위치만 켜면 얻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시골에 가면 어디 뭐 전기가 있었습니까? 100년 전이 뭐예요? 50년 전만 해도 우스갯소리로 어떤 교수님들은 강원도 산골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주어진 조명이 주어진 광원의 밝기라든지 아니면 광원의 분광 분포가 한낮에 바깥 야외에서만큼에 비해서 굉장히 어둡거나 아니면 붉은기가 많이 돌거나 하더라도 밖에서 보던 물체를 비슷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색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화를 거듭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색채 항상성에 기여를 하는 것이 생리적인 측면인 색순응 현상과 또 심리적인 측면인 기억색,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색순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색은 여기 앉은 남학생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색의 3요소가 뭐죠? 옆에 학생 옆구리를 치지 말고 네. 색상, 명도, 채도.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네요. 색상, 명도, 채도니까 색순응이니까 색상, 명도, 채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먼저 밝기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 명순응이라고 통틀어서 칭하죠. 그 다음은 색순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순응은 우리가 주어진 밝기에서 항상 가장 밝고 가장 어두움을 절대값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생긴 것이고 만약에 그 기능을 꺼놓으셨다면 밖에 나가면은 너무 화면이 어두워서 안 보이시는데 방에 들어오면 또 특히 주변이 어두우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거는 스마트폰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명순응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네가 너무 밝네 어둡네 막 이렇게 판단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순응을 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현상 덕분에 우리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면 처음엔 어둡지만 곧 사물이 다 보이죠. 반대로 밖으로 나오면 처음엔 눈이 부시지만 곧 별로 눈이 부시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색순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색순응은 주어진 광원, 예를 들어서 노을 질 때 보면 태양이 거의 주황색에 가깝죠. 그런데 그 노을 질 때 태양 밑에서 봐도 그렇게 우리 주변이 주황색 일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불편함이 없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 노을 질 때처럼 어떤 특정 파장 영역이 굉장히 강하게 광원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주황색 계열을 지각하는 우리의 그 시각 시스템이 민감도를 좀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푸르스름한 색은 좀 더 과장돼서 해석하도록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백열등 밑에서 보거나 아니면 형광등 밑에서 뭐 다른 종용 광원 밑에서 봐도 웬만하면 별로 어려움 없이 모든 색을 다채롭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옆구리 찌르름을 당했던 학생에게 넘어가 볼게요. 이 지금 이게 비빔밥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이 무슨 색이죠? 네? 네. 그 시금치 무슨 색이죠? 시금치 색이죠. 시금치 초록색이에요. 네. 네. 우문 현답이었네요. 시금치 색이죠. 네. 자, 뭐 별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보통 음식점에 가면 좀 노르스름한 불빛을 많이 켜놓지요. 예. 이것도 초록색이죠, 그렇죠? 자, 그럼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두 개 중에 이게 어떤 게 더 초록색 같아요? 제가 먼저 답을 말한 것 같은데 이거보다가 보니까 이 시금치 별로 맛이 없어 보이면서 좀 오래된 시금치 같고 푸른기가 좀 더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질문했을 때는 이 주어진 사진 속에서의 다채로운 색채 팔레트에 우리 눈이 색 순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초록색이라고 지각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허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냉정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 수준이 높아졌어. 이거는 초록색 아니야.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색 순응은 명순응이 주어진 조명이나 광원의 밝기에 따라서 재조정을 하는 것처럼 색 순응은 주어진 광원의 분광 분포가 이상적으로는 가시광선 영역에 걸쳐서 에너지가 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를 지향합니다. 그렇지만 광원이 노을 질 때나 백열등이라거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좀 광원이 덜 가지고 있는 그런 색역대에 우리가 더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능이죠. 자, 네. 안타깝게도 이런 연구를 저희 연구실에 했어야 되는데 이 스캔들이 퍼지고 나서 하는 사이에 벌써 논문이 3개나 전 세계에 나오고 그래서 한 발 늦었던 좀 아쉬운 네,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흰금이라고 판단하셨던 분 손 들어달라고 부탁드릴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이론을 이미 접하셨기 때문에 아마 답은 아시겠죠. 그때 당시 흰금이라고 보셨거나 지금도 흰금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도비사에서 칼라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드는 회사에서 파검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히 왜냐하면 정답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뭐 흰금일 수도 있고 파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을 모니터에서 이렇게 친구가 나 신상 샀어 그래서 올려서 그래? 이러고 봤는데 마침 우리 집이 이렇게 백열등을 켜놓은 듯한 그러니까 좀 따뜻한 느낌의 색온도가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모니터를 본 것이죠. 그럼 아까 손 드셨던 분 중에서 파검으로 전향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좀 전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사진을 보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노란기가 도는 광원에 이제 색순응을 하시면 여기서는 사실 대부분 다 누르스름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약간 푸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과민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색순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똑같은 사진인데 이 옷이 조금 전보다는 푸른 파검이다라는 데 약간 마음이 이제 기우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론이에요. 자,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릴지는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런 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어느 때에.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 벽난로를 구성하는 이 벽돌이 무슨 색 벽돌일까요? 흰색이겠죠? 예, 흰색인데
환경이 이렇다 보니 조금 푸르스름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흰색으로 인테리어를 한 거실이다. 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커튼은 어떠세요? 커튼도 회색 계열이나 뭐 흰색 계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찰나의 요거를 딱 보시면 충분히 흰색 계열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색순응을 요렇게 여긴 즉 파란 계열에 우리가 둔감하도록 또 색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팔에 가지고는 파란색이다라고 명함을 못 내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색의 드레스를 가지고는 흰색 샀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 그래서 왜 파란색과 흰색을 다르게 판단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꼭 외국에 있는 그런 드레스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도 똑같은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백열등 밑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좀 더 허렇게 보이고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쓰는 형광등의 색입니다. 그 밑에서 보면은 그냥 흰색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용자들의 집에 있는 조명이 주로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좀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구매한 유럽이나 미국의 소비자들이 뭐 멍폰 이런 별명도 붙여지기도 해요. 푸르스름하다고. 반대로 이렇게 외국에 산 휴대폰을 우리나라에서 보면 좀 누렇게 보이죠. 제가 이 강연 자리에 적합한 어휘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블로그에 오주맥정 뭐 이런 닉네임이 붙기도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 회사는 그 이후에 색 온도를 약간 올려서 약간 더 푸르스름하게 한국 시장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심리적인 현상인데요. 기억색이라는 것은 사과는 빨간색이었지, 바나나는 노란색이었지 하는 그런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 물체와 색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이 색은 뭘까요? 뭐 색 이름 한번 쳐보세요. 여기 세 번째. 그렇죠. 네. 네. 제가 포토샵을 한 게 아님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크롭하기.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서 캡처해서 네. 우리가 바나나가 노랗기 때문에 이 색을 너도 노란색의 일부야 라고 아주 쉽게 간주한다라는 것이죠. 따로 보면 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 아이디얼한 조명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푸어하게 그러니까 잘 제대로 표현이 못된 색에 대해서도 충분히 허용을 해서 노란 바나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 바로 기억색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색 때문에 우리가 색채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예, 이번 첫 번째 파트는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는 조금 더 짧고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괄호치기를 참 싫어하죠, 그렇죠? 학생들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또 뭘 준비했냐면 이렇게 답안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은 자, 함께 같이 풀어봅시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어디에 순응될 때겠습니까? 우리가 색을 보니까. 명소시겠죠, 그렇죠? 3번에 순응될 정도의 세기를 가진 빛자극에 대해서 망막의 무슨 세포? 네, 맞습니다. 역시 명문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이라 시험에 굉장히 강하시네요. 네, 원추 세포들이 활성화되는데 그 종류 중 어떤 종류가 활성화되는지 따라서 그 크기의 상대적 비교에 따라서 무슨 정보가 결정이 될까요? 사실은 여기에 꼼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카이스트에서 왔는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1번하고 2번이 다 마찬가지게 세 채널 정보에서 첫 번째 정보는 밝기에 대한 정보고 세 원추 세포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 시스템은 꼭 필요한 색차만 지각하도록 색채 항상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